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딱 맛보기만. 라인전 살짝 맛보기. 1대1인가요? 네네네네. 원거리 상대가 좀 어려우시죠? 원거리가 어렵죠. 원거리 챔피언을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텔포들과 할 거고, 처음에 그냥 본인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제가 한손으로 하시나요? 저요? 저 네. 손 써야 돼요? 아, 발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발, 책상 위로 발이 안 올라와가지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드립, 드립. 아, 제가 이길 리가요, 설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둘 다 게임할 때 말이 되게 없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 저 원래 말 많이 하는데 일부러 집중하시라고. 지금 약간 어떠세요? 본인 마음이? 숨막혀요. 숨막혀요? 이게 근데 좀 당연한 상성이거든요, 이 상황이.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CS 16개시잖아요. 네네. 저거를 4개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끌어올리면 딱 될 것 같아요, 라인전은. 4개까지? 4개만 딱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놓친 게 많으시긴 한데 지금 얼추 CS가 24개 정도 있으시는 게 딱 좋아요. 그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초반엔 힘든 거라 어쩔 수 없고. 짜잔. 선생님 직각이 가능이었어요? 네? 아, 아니었어요? 아, 몰랐네. 오케이, 라인전을 일단 해보니까 제가 느낌을 좀 알았거든요? 일단은 게임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네,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눕시다. 어땠어? 일단은 룬을 좀 어떻게 드셨나요, 방금? 오피지제 있는 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베스트 룬 드신 거네. 네네. 그 요즘 이렇게 원거리랑 만났을 때는 그 기발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어차피 네. 지금 정복자 라인전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안 터지셨잖아요. 이게 정복자를 드는 경우는 그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아무리 못해도 반반 이상 할 때, 실력적으로. 아, 그때는 네. 이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룬이거든요. 아니면 상대 근거리가 진짜 막 네 마리야, 탱커 많고 그럴 때는 정복자인데, 지금 메타상 라인전이 좀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발 룬 들어주시고 침착 들어주시고. 저는 결의 쪽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칼리로. 아, 이거 뼈방패. 뼈방패 쪽인데, 재생의 바람이나 뭐 뼈방패는 네. 이제 상대 챔피언에 따라 다르고, 과잉 성장 그쪽 딱 들어주시면은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가 때리다가 지쳐요, 메이지들은. 이게 메이지 카운터 룬이에요. 그리고 상대 미드가 조이다 그러면은, 지금 노란색에도 강인함 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초록색 결의 룬에서도 맨 마지막 그 오른쪽에 불그레 의지 걔 그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조이가 수면 마치고 끝사거리에서 Q를 못 맞춰요. 아, CC가 풀려버려요, 텔포나 전멸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룬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조이나 뭐 르블랑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결국에는 텔포를 들면 팀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정성이 생겨요, 운영적으로. 정글러가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이 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막 요런 식? 근데 이거 텔포나 점화나 이거는 점화로 바뀔 수 있어요. 언제? 본인이 라인전 단계가 단단해지고 상대들보다 잘해질 정도로 성장했을 때는 점화들어 돼요, 그때는. 네네. 그 다음에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 관리 이런 거를 좀 봅시다. 자, 일단은 본인이 지금 상성이 힘든 상성, 초반은 6렙부터는 아카리가 점화 들고 원콤 낼 수 있어요, 빅토르 무조건. 네네. 여기서는 빅토르 상대로 어떻게 하냐면 Q를 일부러 한번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자, 빅토르가 Q 스킬이 굉장히 세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빅토르는 Q가 센 게 아니라 Q 평타가 센 거예요. 그리고 도란방패의 능력이 단일 타겟에게 데미지 받았을 때 데미지를 좀 적게 받아요. 네. 그리고 피가 차죠. 네. 그리고 여기서 빅토르가 아칼리한테 Q를 쓰면요, 근거리 미니언이 본인한테 어그로가 끌리고, 아칼리 입장에서는 도란방패를 어차피 피가 차요. 그냥 마순팔 채우기 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빅토르 상대로는 Q를 맞아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평타만 안 맞는다 마인드로. 근데 네. 어느 타이밍이냐, 빅토르가 Q를 쓰고 그 평타 장전돼 있을 때 있잖아요, 강화 평타. 네네. 그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 내가 막타를 칠 수 있는 미니언이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만드셔야 돼요. 아, 본인이 미니언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야 돼, 빅토르가 그 평타가 끝났을 때. 그래서 한 지금쯤 나가서 Q한테 맞아줘요, 빅토르한테. 근데 빅토르가 안 써요, 잘하는 빅토르. 근데 잔아떼 미드들은 쓸 거예요, 미니언.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킬 없으니까 암무빙 치신 건가요 방금은? 네네 스킬 뿌리 이런 거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고 싶고 오케이 이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게 미니언을 그냥 평타로 먹는 게 아니라 약간의 페이크를 주면서 저도 같이 때리면서 미니언을 드시려는 약간 게임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일단? 지금 볼 때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근데 진짜로 굉장히 좋으세요 이러고 라인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거리 입장에서는 웨이브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도라망패 들고 뼈방패나 재생의 바람 들고 그런 약간 앞에서 맞아주면서 버티는 식의 플레이를 하면은 라인이 이 정도로 빨리 박히진 않아요 그래서 룬 설정하면 고쳐질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본인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적용하면 달라질 부분 그래서 제가 CS를 한 4개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안 맞았으면 저런 거 먹을 수 있었거든요 CS들 보이는 것들 네네. 그리고 2레벨에 표창 찍은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어차피 마인드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빅토르 레이저는 못 맞춘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냥 맞힐 수밖에 없는 스킬이에요 피할 생각하지 네. 마세요 그냥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본인이 잔 무빙이 없어져요 최대한 미니언 먹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자 지금 같은 웨이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원거리 근거리의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자 원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지금 라인을 밀고 있다는 뜻이죠 아칼리는 네. 받아먹고 그러면은 요런 상황에서 원거리는 갱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시간이 2분 50초잖아요 네. 3캠프 돌고 오는 정글러들은 2분 40초에 이미 미드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빅토르는 거의 웬만하면은 죽은 빅토르예요 사실상 앨리스였으면 정글이 근데 뭐 앨리스였으면 라인전 운영을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또 이제 잔아떼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플레이어는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데 지금 저 탱크 웨이브가 원거리 미니언을 죽이고 우리 탱크 미니언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팀 미니언 4마리 남아있죠 5마리 쟤네가 네. 누굴 때릴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요 그쵸 쟤네들이 아칼리를 때린다라는 거는 라인이 타워에 아름답게 박히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라인이 프리징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네. 본인이 암무빙을 치면 요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원거리 챔피언들은 지금 타임에 와드를 무조건 박아야 돼요 그럼 와드를 박으러 가면 이 라인이 프리징 되겠죠 네. 그럼 그때부터 정글러들이 미드 쪽으로 어그로가 끌려요 빅토르 쪽 정글러가 아 네 내가 뒤 한번 봐줄게 뭐 와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와드 박으러 가면은 라인이 프리징 되고 와드를 안 박자니 이 웨이브가 박혔을 때 아칼리를 견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갱킹 압박을 받으니까 그쵸 네. 그럼 요 웨이브를 본인이 그 무빙만 치고 빅토르가 본인한테 고개 돌리게끔 하면 와드를 못 받고 본인은 이 웨이브를 편하게 받아먹는다 왜? 얘는 와드가 아직 없으니까 아 네네 그쵸 이해됐죠 그래서 원거리 대 근거리는 특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상대 계속 어그로 핑퐁 해주는 거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 밑으로 무빙을 쳤어요 그럼 빅토르가 저한테 와서 막 때려요 그러면 피 손해보고 결국에는 빅토르 그냥 갱압박 안 받고 난입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장막이라는 스킬이 있으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되거든요 그냥 얘 한 발자국만 본인한테 가게끔 하면 돼요 이 타이밍에 요런 식으로 한번 라인 관리를 구성을 해보실래요? 여기까지만? 이 이상은 지금 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까지 네. 라인 관리 딱 하는 것만 오늘 딱 연습해봅시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몇 번 해보시죠 어땠어? 그 눈꾼이 룬 아까 제가 말씀드리신 대로 기발 드시고 뼈방패 과잉 성장 아니면은 재생의 바람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재생의 바람을 자 한 대 맞으시면은 도란방패 쿨이 밑에 돌아요 그걸 도란방패 쿨을 끝까지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도란방패 다 돌면 그때 가서 또 한 대 맞고 다 돌면 또 그때 가서 한 대 맞고 그러면 상대가 나를 네. 때리면 미니언들이 이제 상대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네. 나는 상대가 뒷무빙을 한단 말이에요 미니언한테 맞기 싫어서 네. 그 타이밍에 내가 미니언을 챙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게 근거리들이 잘 맞는 걸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아까 그 제가 빅토르 할 때는 네네. 히 쓰고 강화 평타가 좀 딜레이가 있던데 바로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버그인가요? 그 버그... 제가 버그를 쓰는 건 아니고 평타 치다가 Q 평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평타 풀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미세하게 아 그 평타 딜 네네 자 이럴 때 미니언을 툭툭 쳐보세요 한 대만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뒤로 빠지죠 그리고 각 보면서 드시려고 하세요 제가 큐 없으니까 제 큐가 쿨타임이 1레벨에 9초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아까보다 미니언 먹기가 쉬워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사거리 안에 들어가서 이럴 땐 쭉 빼세요 그냥 이거 맞으면 안 돼 이런 거 맞으면 안 되고 기발 오면은 또 기발 바로 쓰세요 그냥 이렇게 기발도 이거 방금도 기발 사용해서 도망가시는 거 좋았고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지금 CS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 이러면 제가 좀 밀려나야 돼요?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라인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쵸? 네. 이게 본인이 앞에서 나 때려줘, 나 때려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거 안 맞으면 안 되고. 이런 라인은 천천히 받아드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라인은, 오케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러고, 와드턴 한번, 그나마 여기다 쓰는 거예요. 견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 한번 이런 딜그가 굉장히 좋아요. 본인 표창 있나요 혹시? 아니요, 지금 풀이에요. 아, 그러면은 오케이, 집 가는 게 맞았고. 이런 거 그냥 드셔도 돼요 사실상. 웨이브가 본인이 아, 많기 때문에 그냥 빨리 밀어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 라인을 조금 프리징을 하면은 본인이 이걸 텔포를 타서 빨리 오셔서 라인을 미셔야 돼요. 그냥 라인 미는 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저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아, 네. 저는 저 때려달라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라인 못 밀게. 이러고 나 먼저 로밍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움직일 수 있어. 이제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이게 또 배우니까 다르네요, 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교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이대로 무난하게 6렙 타임 가면 이제부터는 본인 그냥 원하는 대로 파밍할 수 있거든요. 딜비안 하고 싶은데 뭔가 미니언 많아서 들어올 그런 엄두가 안 나지 않아요, 지금? 계속? 네네. 네. 이게 이제 계속 미니언들한테 스킬을 많이 안 써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예 받아먹자 마인드 돼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런 매치업 잡혔을 때 이렇게 빅웨이브 모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칼 입장에서는 장막을 계속 사용하면서 저를 밀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봐봐, 제가 스킬 빠졌죠? 그 앞으로 네.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들어와서 그냥 장막 손으로 써도 되니까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럼 이게 딜교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칼리가 이 라인을 프리징 할 수 있어요. 계속 당기면서. 저는 이렇게 뒤에서 풀락 포션 빨면서 이러면서 파밍해야 되고. 상대가 스킬이 빠졌다? 그럼 어딜 감히 스킬을 써?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지금 장막으로 오면은 또 오셔서 딜교환 하시고. 이러면 파밍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스킬 다 쓴다? 아까 빅토르 마나 다 썼네? 개꿀? 나 먼저 로밍 갈 수 있어. 야, 싸움 만들어. 용쪽에서 싸우자. 그러면 빅토르 갈 수 있는 거 뭐냐? 야, 아칼리 먼저 갈 수 있다. 이거 나 그냥 궁 쏘고 집 갈게. 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메이드 입장에서. 아,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잃었던 CS를 본인이 따라잡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셨죠? 지금 네.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여기서는 그리고 지금 프리징 하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프리징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킬 달려고요. 킬 달려고? 근데 아, 텔포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킬 달려고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아칼리였으면 방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 라인 프리징해서 빅토르 텔을 뺄게로 가셔야 돼요. 아, 이해하셨죠? 텔포 타이밍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칼리가 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칼리도 텔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집 갔다 와서 이거 라인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야, 나만 텔 있어, 싸우자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주도적으로. 본인이 오더하면. 네. 저는 네. 지금부터는 때리러 못 들어와요. 지금 싸워도 제가 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칼리 최대한 집 못 가게 하고. 나 죽었니? 아, 이게 안 되네. 저는 지금부터는 때리러 못 들어가요. 지금 싸워도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원래 져야 돼요. 맞아, 이거는 네네. 본인이 이긴 거예요. 근데 돈 얼마 있어요 지금? 저 1160원이요. 1160원이요? 저는 돈을 쓰고 왔잖아요. 아, 네네. 네, 저는 집을 갔다 왔고 아칼리는 집을 안 갔다 왔고. 딱 그 차이에요, 그 아이템 차이.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쇼부 타이밍? 그냥 집을 가는 게. 네네네. 집 갔다가 텔포 타고 와서 어차피 이기니까. 계속. 근데 저 약간...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네네. 항상 방출의 마법봉이랑 마간신 두 개가 될 그 애매한 900원 받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땐 마간신. 아, 마간신이 낫나요? 왜냐면 합류 싸움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먼저 합류해주고 그 신발 때문에 궁이 닿고 안 닿고가 결정이 돼요, 그냥 걸어갔을 때. 아, 라인전 단계에서. 그래서 2티어 신발을 먼저 올리는 게 사실상 요즘 미드들의 메타? 네네. 어때요 눈꽃님?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난 게, 어차피 시간은 좀 저희 있고 과부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 본인이 마스터 네네. 하시는 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네, 저도 배운 것들 이제 익혀봐야 되니까. 아,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오늘은 뭐 막 머리 박는 거 좀 참고 라인전 그 관리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 조금만 해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어땠어?
형 요 며칠 못 보여. 일탄 강사라고? 섹시함 오늘 다 보여주는 거야. 난 왜 맨날 나 게임 뭐 할 때보다는 누구 가르칠 때 섹시하다 그래? 게임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 지금은 일단 라인전의 그런 버티는 법만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 그 이제 와드 박는 위치, 정글러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해보자. 아 그래도 뭐 오랜만에 좀 재밌게 했다.